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당장 4차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유럽의약품청 관계자도 이 백신 반복 접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정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시민들도 대체로 이 4차 접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가장 먼저 4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지난달 확진자가 최대 10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4차 접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 수는 이제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에서 90% 이상이 스스로 자기를 챙겨야 되는 일반 관리군입니다.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분들도 자칫하면 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재택 치료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코로나 상비약에 꼭 들어가는 건 목 통증약입니다. 대표적인 약품은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 등입니다. 성인이라면 열흘 이상, 소아는 5일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3, 4일 정도 먹고도 처두가 없다면 의사 처방을 받아서 다른 약을 복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고 가글을 하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항바이러스제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아직은 50세 이상의 기저질환 등에만 처방이 됩니다.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이 있다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격리가 풀리는 7일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의사 진료를 받아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편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자가검사 키트의 낮게 가격은 6,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지부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을 점거한 지 오늘로 엿새째. CJ대한통운 측은 이들이 로비에 다닥다닥 붙여앉아 식사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고 경찰과 서울중구청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 아래로 내린 채 윷놀이를 하고 또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건물 안에 머물러 내부 불안감이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태를 노사 문제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며 대화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노조의 자진 퇴거를 설득하고 있다라며 묵과할 수 없는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이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다른 택배노조도 총파업에 참여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이 택배기사들이 대리점과 직계약을 맺고 있어 본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619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40만 5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331명이 늘어나서 총 4,473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2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94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국적으로 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력한 추위 속에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아침까지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에서 1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 선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예정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2월 15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닥터스 걱정 말아요 그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성의 최고 먹쟁이 이성호 씨 만나봤는데요.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정말 패션 센스가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근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허리 통증 때문에 똑바로 서 있는 게 힘들어서 이 복대를 착용할 정도였는데요. 네. 결국에는 병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과연 허리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보, 내 눈 코트 어디 갔어? 영장이요, 영 걸렸어요. 안성의 최고 멋쟁이 신사 이성호 씨. 하지만 요즘 슬픈 비밀이 생겼습니다. 생기세지 말겠지. 영장 안 됐어. 2년 전부터 이성호 씨를 괴롭히고 있는 허리 통증. 잠다 못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좀 좁아져 계세요. 예상 외에 심각한 결과. 과연 이성호 씨는 신사의 품격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허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성호 씨. 저쪽에 한번 누워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아프신 데가 있으세요? 여기 당기시네, 그죠? 네. 이거 버텨 보세요. 힘은 많이 안 떨어지시는데. 네. 양쪽이 다 그러시네, 그죠? 네. 근데 어느 쪽이 더 심하신가요? 여기가 더 심해. 왼쪽이 더 심하시고, 그죠?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아버님 증상이 거의 협착증에 가까운 증상이에요. 척주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발생하는 척주관 협착증.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좀 아프다든지 걷다 보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때가 이제 협착증 초기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 이제 디스크랑 단순 염좌랑 구별이 처음에 잘 안 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는 허리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지만 척주관 협착증은 허리보다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고 오래 걷기가 힘듭니다. 협착증은 이게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그래도 진단이 되고 하면 급추게 할 수가 있죠. 2년 동안 아파도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꾹꾹 참았던 성호 씨. 과연 어떤 상태인 걸까요?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MRI거든요. 네. 이제 두 군데가 조금 안 좋으세요. 두 군데가 안 좋아서 5번하고 꼬리뼈번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이 여기가 이렇게 많이 좀 좁아져 계세요. 현재 이성호 씨는 척추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척주관 내부가 일반인과 비교해 많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농사나 밭일 하시면서 쪼그려 앉으시면서 뒤에서 잡아주는 근육 인대가 많이 약해지시면서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이제 구멍을 갖다 점점 좀 좁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오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내시경으로 다 되면 그냥 금방 하라 그러겠는데 위에는 밑에는 이제 피를 박는 수술이라 생각보다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사 치료를 먼저 한 몇 번 해보고 나면서 그 나서 지금 많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진지하게 수술을 조금. 수술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 주사 치료를 안 해서 아예 치료를 안 받아보신 분들은 먼저 염증 반응을 없애주는 게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단계가 맞고 염증만 없애줘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염증이 없어져도 계속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주사 치료 이후에 증상 호전이 많이 없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병원에 다녀온 뒤 한숨이 깊어지는 밤입니다. 네, 좀 진작 좀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좀 더 개창할 줄 알면 너무 늦었나 굉장히 후회스럽고 뒤늦은 후회가 밀려들며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아내의 마음도 심란하기는 마찬가지. 병원에 다녀온 뒤 굳게 입을 다문 남편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합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가 오고 가던 식탁에 무거운 정막이 흐르는데요. 그 국만 그렇게 잘 심하면 생선도 먹어야지. 야, 밥. 아내가 조용히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난 대운 다 망했어. 시작하시면 그냥 고생도 드리고. 나 아버지 나꼴랑 고쳐가지고. 그래. 아버지 손에 떼어야 하니까 이렇게 여행도 안 되나. 같이 놀러도 가고 나도 좀 데리고 가고. 다시 병원을 찾은 성월 씨 부부. 일단 주사 치료부터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회사모님. 네. 오늘 왼쪽으로 주사 맞으실 거예요. 들어가실게요. 부담스러운 큰 수술 대신 주사 치료를 통해 경과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따가워요. 소독 먼저 하겠습니다. 자, 따끔하세요. 눌려있는 척주관 신경 근처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염증을 감소시켜 예민해진 신경을 진정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이제 약이 들어가면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오히려 좀 더 통증이 더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는 재단 노동이라든지 좀 무리한 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분 안팎의 짧은 시술. 하지만 기다리는 할머니에겐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입니다. 주사 치료를 마치고 나면 약효가 퍼질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살펴보는데요. 입원이 필요 없고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프지 않았어? 아프지 안 아파. 상사를 찔리는데. 찬찬이가 찬찬이. 빨리 내쓰지 말아야지. 찬찬이 말아야지. 어린아이 돌보듯 남편을 챙기는 아내. 오늘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 왔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잠시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하던 성우 씨. 그런데, 어머, 이게 웬일이래요? 그렇게도 안 아프세요? 응, 안 아파, 나. 하나 더 와요. 아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벌떡 일어나신대요. 네. 엄청 좋아요. 이제는 복대 안 차세요? 안 차죠, 이제는. 괜찮으니까. 안 찼어. 없잖아요. 허리가요. 이렇게 반듯한데. 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제 복대가 없어도 끄떡 없습니다. 다시 멋쟁이 신사로 돌아온 성우 씨. 오늘 외출 파트너는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커플 신발까지 준비했는데요. 저 궁금해. 손잡고 다니니까 좋으네. 기둥이 튼튼하니까 참 좋네. 부부에게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고생 좀 그만 두고 해고 둘이 사이좋게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면 좋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당신과 같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 삽시다. 네? 신사의 품격을 되찾은 성우 씨. 좋은 데 다니며 행복하게 살자는 아내와의 약속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는 아프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건강한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행운생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아의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배효상 한의학 박사, 장민욱 신경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건강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면역력 높여 노화시계 멈춰라. 이건데 노화시계를 멈출 수가 있을까? 요즘에도 무릎 시큰거리지. 날 추우면 뭔가 이 등골이 이렇게 되지. 네. 또 피부 탄력 떨어지지. 네. 어, 예, 이러죠. 제 얘기는 나이... 아니지만. 우리 재우만 나와서는 뭐 따뜻한 데 갔다 추운 데 가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세요. 안구 건조증이 있지. 그러니까요. 아. 아, 정말 인간 수명이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네. 하는데 정말 큰 문제는요. 이 수명이 늘면서 의료비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료가요. 491만 원까지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오. 정말 이것저것 안 아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바쁘시대요. 네.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병원 스케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바쁘다고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아니 근데 병원도 병원인데 사실 이제 나이 점점 먹어가면서 드시면서 약 드실 때도 이제 약간 톡 털어놓는 날 아니고 네. 한 주먹으로 이렇게 약으로 배고프다. 예, 약도 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질환이 몇 가지로 좀 정해져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 대표적인 질병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중년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접하게 된 질병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당뇨. 아, 당뇨. 네, 저희 집에도 당뇨 환자가 네. 계셔서 네. 잘 알고 있죠. 네. 당뇨 같은 경우는 행아를 이제 1년 넘었는데요. 가장 많이 다룬 주제인 것 같고, 네, 네. 이 중년층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좀 위험한 질환이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나라 5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신체 각 부분에서 원만하게 쓰여줘야 되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인슐린 제대로 나왔어도 전신에 걸쳐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결국 혈액 내에 혈당이 남아 돌게 되고 그게 바로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 국민 관심 질병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당뇨병의 발생률이 무려 28.1%가 증가하기도 했고요. 2018년도 기준에서는 이 30세 이상 성인 중에 약 13.8% 정도가 당뇨병 환자라고 하니까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 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흔하기도 한데 사실 정말 관리 잘해야 되는 게 당뇨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노화 함께 찾아오는 질병. 자, 골다공증. 맞습니다. 이 골다공증은 약해진 뼈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될 질환입니다. 노화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뼈 강도가 약해지고요. 뼈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낙상으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떨어지시면서 골절과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골격계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요. 2019년도에 그 골다공증, 2015년도에 골다공증 환자가 72만 명에서요. 아, 82만 명에서 2019년도에는 108만 명으로 연평균 7.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요. 여성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성분들에서 94%가 골다공증 환자로 알려져 있고 남성에 비해서 16배나 높은 수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선생님, 골다공증이 여성의 94%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성한테만 있는 질환인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죠. 남성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은 이유가 바로, 완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의 결핍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요, 그 골 흡수를 감소시켜주고요, 또 골 형성도 촉진시켜주는데,
이게 완경기 이후에 급감하게 되면서 여성분들은 완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 상대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요. 뼈의 강도도 크고 또 골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뼈 손실 자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골다공증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가 또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죠. 골다공증 그 자체는 증상이 없어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골다공증 때문에 쉽게 부러지는 뼈를 생각해보면 주로 이제 손목이라든지 척추라든지 대퇴골 같은 곳이 많이 부러지는데 사실 한 번 부러졌던 뼈가 또 부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재골절을 경험할 수 있는 비율이 2배에서 10배 정도 높다고 하니까 이 골다공증 환자들은 정말 골절에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대퇴골 골절인데 대퇴골 골절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률이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보고하기도 하고 네. 80대 이상이라면 이 대퇴골 골절 때문에 세 분 중 한 명이 사망하시기도 합니다. 네. 네. 당뇨 그리고 골다공증.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질병이요 바로 치매입니다. 이 치매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정말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네. 2019년도에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79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18만여 명에서 약 4배 이상 증가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치매가 이전에는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현재에는요. 40대, 50대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인데 이 중앙치매센터 발표에 따르게 되면요. 2018년도에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75만여 명 중에서요. 7만여 명이 65세 이하의 초기 치매 환자였다고 네. 합니다. 환자 10명당 1명의 비율인 것이죠. 뭐 연세가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거예요. 내가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치매는 이게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걱정이죠. 그렇죠. 치매하면 가장 으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기억력 장애가 네. 먼저 시작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 능력, 예를 들면 집중력이나 판단 능력, 뭐 추리 능력이나 시간, 공간 능력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를 치매라고 하는데 이 결국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도 두렵지만 완치가 잘 안 되니까 끝까지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문제고 사실 저는 정말 두려운 이유가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받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들 쭉 알아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잘 지키면 이거 한 가지만 잘 챙기면 노화 시계를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뭔지 잠시 후에 그리고 이걸 네. 함께 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무려 22년간 이 대한민국의 안방극장을 책임지신 분입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의 복길이 엄마 배우 김혜정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 네. 오늘 약간 공기는 쌀랑하지만 행복한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오신 거예요? 오늘 4시 반에 일어났나 봐요. 네, 네. 그 지금 거리가 좀 있죠? 네, 좀 집이 멀어가지고. 아, 그동안 참 잘 지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뵙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요. 네, 네. 제가 근데 사실 앞서 소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혜정 씨 하면 복길이 엄마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데 그야말로 뭐 국민 엄마셨잖아요. 그렇죠. 뭐 22년 드라마 중에 제가 20년 세월을 전원일기로 연기를 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국민 며느리, 국민 엄마 이런 칭호가 낯설지는 않죠. 네. 네. 아, 근데 제가 사실 91년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전원일기를 그 22년을 하셨으면 네네. 제가 태어났을 때도 이미 전원 얘기를 한 11년 정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는 그 전원일기 음악이 상당히 좋아요. 라라리라라 라라라 맞아요. 그 음악이 나오면 막 설레고 아, 전원일기 한다 이러고 모이고 이랬어요. 네네 그러셨구나. 네. 하여튼 굉장히 뭐 가장 시청률이 높을 때는 네. 80%를 능가할 정도였으니까 네.
그 시간에는 뭐 거리가 한산하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인기를 많이 누렸죠. 근데 그 극 중에 복길이 엄마라는 캐릭터는 제가 뭐 연기를 잘해서라기보다는 뭐 베이비 부머 세대에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 마치 고생하면서 인내하고 자식들을 키운 그 어머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연민의 정 때문에 그 복길이 엄마를 더 사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그 오랫동안 그 오래된 기간 동안 사랑도 많이 받으셨고 팬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팬레터도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뭐 저기 그 당시에 사우디나 리비아 뭐 이런 중동에 파견된 근로자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유일하게 쉬는 날 비디오를 몇십 권씩 빌려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보는데 아 저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이상형이다. 그래서 팬레터를 방송국에 가면은 탤런트실에 이만큼씩 와요. 꼭 만나고 싶다 이러면서. 아 근데 놀라운 게요 그 복귀 엄마를 처음 연기하셨을 때 네. 지금 저보다 한참 어릴 때 정말요? 네. 네. 거의 20대 초반에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21살에 연기자로 데뷔해서 24살에 복귀 엄마로 데뷔를 했으니까 네. 아 진짜 아직 지금 생각하면 철없을 때 애기 엄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종방연 사회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너무 아쉬워서 그때 겁도 없이 네네. 당시에 편성을 담당했던 그 임원분께 이걸 왜 없애려고 그러시나. 지금 저한테 지금 사회나 봐. 아, 근데 지금도 전원 생활 중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전원일기 끝날 무렵에 그 마을의 이장님께서 제가 저기 시골집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주택이 하나 나왔는데 보지 않겠냐.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도 안 물어보고 아, 나 이거 여기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원일기 자연인 20년 찬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옆에서 네. 봐도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조근조근하시고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우신데 알고 보니까 미인대 출신이시라고요? 네. 쑥스럽습니다. 뭐 우리 때 뽑을 적에는 엠본부에서 미스 MBC라는 타이틀을 이제 걸고서 창사 20주년 기념해가지고 MBC를 대표하는 미의 사절이다 그래가지고 연기자들 8명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24살 때 모습인가 봐요. 네. 근데 진짜 약간 화려한 것 같아요. 이모분. 네. 서부적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누가, 동기들이 누구죠, 그러면? 이휘양, 김청, 뭐, 오혜영, 홍진희, 뭐, 정은숙, 이런 친구들이요. 네네네. 네, 네. 정말 아름다우신데. 근데 그때 김혜정 씨 별명이 한국의 브룩실즈 아니었습니까? 와. 그 당시는 요즘 뭐 젊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을 때는 뭐 그 자체만으로도 보석이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오늘 대본 이렇게 보니까 네네. 아니 어느새 앞에 육자를 그리셨다고. 왜? 와. 진짜요? 지금 저는 50대신 줄 아시죠? 저 6학년이시래요. 정말요? 진짜요? 근데 네. 진짜 동안도 동안이신데 네. 학번도 동안이에요. 07학번이시지 않아요? 네네. 네? 07학번이에요. 제가 이제 전원일기 끝나고 이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늘 20년 동안 무슨 직장 생활하듯이 다니던 게 어느 날 딱 끊기니까 굉장히 우울감이 오고 막 공황장애 같이 비슷하게 막 이렇게 와서 이거를 극복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이제 뭐 혈액 서큘레이션 하는 환자들 이제 봉사도 하고 가걸음도 넣어주고 말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주물러주고 또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분들 목욕봉사도 해주고 이러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07학번으로 새로 편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면 또 다른 거를 잊어버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극복을 했죠. 공부, 뭐 봉사활동 아주 열심히 쉬고 지금 운동 얘기도 하셨는데 운동도 수준급이라면서요? 아니,
수준 수준급은 아니고요. 이제 아까 박사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이가 들면 호르몬 체계가 변화가 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근력 근 감소가 되지 않도록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벨, 덤벨, 뭐 벤치프레스, 뭐 백 익스텐션 뭐 이런 거. 전문 용어 나왔어요. 확실히 느낌이 다른데. 레그 프레스는 한 뭐 1세트당 한 25번씩 20세트 정도 하는 거예요. 20세트요? 네. 우와, 대박. 네. 그래야지...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기대됩니다. 마라톤 같은 것도 하세요? 마라톤. 마라톤은 저기 하프를 세 번 완주했어요. 저기 21km. 2시간 네.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10km는 최고 기록이 54분. 와. 네. 그래서 뭐 아마추어 야. 제 정도 나이는 그 나쁘지 않다 이렇게 와. 생각을 해요. 아니 무릎 괜찮으세요? 무릎이요? 네. 제가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아직 20, 30대 골밀도래요. 아니 제가 하프하면 네.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네. 아, 무릎도 아, 아 진짜 대단하세요. 그렇죠. 네. 운동을 정말 꾸준히 네,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꾸준히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저기 웜업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끝나고 쿨다운을 해야 되고. 그거랑. 네. 너무 많았잖아요. 바로 네. 들어가지. 네, 이렇게 유독 건강에 신경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저희 집안에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어서 합병증이 와가지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로 합병증으로 인해서. 근데 오빠도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한 4년 반 정도 받다가 남동생이 이제 신장을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프면 안 되잖아요. 오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2, 3일만 알타가 가고 싶은 게 제 네. 마음이에요. 네. 네. 자, 저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려면 면역력을 챙기는 게 1순위잖아요. 네, 면역력 네. 챙기고 운동하는 게 중요한데 네. 사실 저희 화요일에 정말 많은 게스트분들이 나오셨지만 이 정도까지 제가 일상이 궁금한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운동을 생활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그 일상을 따라가 보시죠. 탁 트인 풍경에 가슴이 시원해지는 이곳. 누구나 한 번쯤은 전원 생활을 꿈꾸곤 하는데요. 이게 대체 뭔 소리죠?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도끼를 들고 나타난 이 여인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정입니다. 또는 자연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편안한 미소가 매력적인 그녀, 드라마 전원 일기로 친숙한 배우 김혜정 씨인데요. 우아한 그녀가 달라졌다? 다짜고짜 전기톱을 들고 나타난 혜정 씨.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 집안에 남자가 없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지 뭐 누가 해주겠어. 알고 보니 못하는 게 없는 남양주의 맥가이버 김혜정. 마무리까지 꼼꼼히 하고 나니 보시오, 감쪽같이 고쳐졌지요? 에? 나이가 이제 먹어감에 따라서 자기 몸도 챙기고 돌아보고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야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지. 칸이 너도 마찬가지야. 그치? 그리고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이 반려견인데 얘가 많은 의지가 돼요. 반려견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는 그녀의 전원 생활. 함께 놀아주랴. 집안 곳곳 가꾸랴. 24시간이 부족한 혜정 씨인데요. 우샤. 목욕하자. 내가 조금 우쭈쭈쭈쭈쭈쭈쭈쭈 젖었어요. 들어가 볼까? 목욕할까? 응? 들어가. 오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샤. 들어가 봐.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참 이상하죠. 이렇게 오래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를 따르는 거 보면 희한하지. 정성껏 돌본 노력이 통했는지 엄마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거위들까지 챙기다 보니 이제야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긴 혜정 씨. 맑은 공기를 디저트 삼아 차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주변에 소나무가 되게 많네요. 소나무 정원이다. 아, 그래가지고 송원이라고 지었어요. 전체 산을 중심으로 우리 집 있는 여기만 쭉 내려오면서 소나무가 많아요. 어떻게 하다 여기서 살게 되신 거예요? 아, 이 마을에서 전원일기를 찍었거든요. 근데 전원일기가 종영될 무렵에 여기 동네 분이 여기 집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20년째 여기 살고 있어요. 구석구석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알뜰살뜰하게 꾸민 김혜정의 힐링하우스. 여기는 제가 40년 넘게 연기 생활하면서 제 이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추억이나 기억들이 이거를 통해서 새록새록 나서 액자를 하길 잘했다. 여기는 제가 대본도 보고 책도 지금 요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글도 쓰고 이러는 공간이에요. 오랜 세월 이어온 연기에 대한 열정이 지방 곳곳에 묻어있는 혜정 씨의 집. 자연 속에 살다 보니 즐겨 먹는 음식도 덩달아 소박해졌다는 혜정 씨. 그런데 양배추를 들어서 어디에 집어넣는 거요? 응? 여기 고구마도 넣어요? 모든 재료를 넣고 쉑쉑쉑! 쉑킥! 이것이 바로 그녀의 하루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김혜정표 건강초성! 일이 없는데 활동량이 많지 않은데 막 너무 무겁게 막 밥, 국, 반찬 많이 차려놓고 그러면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얘가 평생 동안 이거를 주물렀잖아, 위장이.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유동식으로 해서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은 주스 한 잔에 삶은 달걀을 곁들여 식사하는 혜정 씨. 주스 한 잔을 마시더라도 천천히 곱씹어 먹는 것이 그녀의 건강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맛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이 주어진 순리에 따라 편안하게 먹고 움직이는 것이 익숙해진 그녀. 선배님은 식사 철학이 있나요? 뭐 인스턴트 안 먹는다는데. 좋은 걸 많이 먹는 것보다 제 주위가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된다. 모든 걸 많이 절제해요. 왜냐면 아파도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오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아프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 기도야 항상. 바쁜 듯 그러나 천천히 흘러가는 산속의 삶. 해가 다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불을 지피며 긴 밤을 준비하는 혜정 씨인데요. 방 안 가득한 온기에 아늑한 조명이 더해져 보는 것만으로도 잠이 스르르 쏟아지는 이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숨을 가다듬고 명상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녀. 제가 황토 침실방이에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아서 근육도 이완할 겸 하루 종일 뭉친 근육도 좀 풀어줄 겸 그래서 따뜻하게 여기서 하루 마무리하면서 명상도 하고 그러는 방이에요. 이거는 차는 아니고 이거는 녹용이에요. 녹용인데 건강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씩 챙겨 먹는 차처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나무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배우 김혜정. 그녀의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나를 잘 지키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뒤까지 다 못 보고 앞부분만 보신 분들은 이게 남량 특집인가? 도끼에 전기톱이 탁 나오고. 정말 반전이죠. 근데 삶 자체가 도인의 삶이에요. 그래. 저 안에서 그냥 운동이며 힐링이 그냥 그대로 되는 곳인데. 네. 저러면 면역력도 그냥 오르겠어요. 와, 그럼요. 저도 정말 너무 부러운데. 네. 면역력만 사실 잘 지켜도 각종 질병도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노화도 늦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암에 걸리는 이유도 매일 생기는 약 5천 개 정도의 암세포를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매일매일 잡아주기 때문인데.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도 쉽게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면서도 당뇨나 치매로부터도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면역력 확보가 정말 중요하죠. 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면역력이 우리 몸의 방패다. 근데 어떻게 방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고도 다양한 면역 시스템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면역 시스템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면역 시스템이에요.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최전방에서 적을 공격하고 해야 되는 세포가 바로 NK세포고요. 우리 몸 여러 가지 부분에 존재하게 되면서 면역활동을 하는 것이 대식세포입니다. 또 혈액 안에 백혈구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호준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면역 시스템인데요. NK세포를 도와서 오염된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바로 T세포고요. 또 항체를 만들어낸 B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면역활동을 하면서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죠. 아, 그러면 NK세포라는 게 우리가 노화로 인해서 오는 외부로 오는 어떤 질병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주는 어떤 방패 역할을 해주나 보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제일 두려운 게 치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치매에 대한 국내 한 연구에서도 뇌 속에서의 면역세포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 새로운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게다가 뭐 당뇨, 이제 천만 시대라고 부르는데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쉽게 감염이 번지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것도 바로 면역세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또 치매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면역력 관리가 필수입니다. 네. 그럼 면역력을 높이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노화도 막고 그에 따른 질병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면역력이 내가 어떤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뭐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하면 약간 입에 뭐가 나가거든요. 입 안에. 저도 그래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약간 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는 것 같아요. 오, 행운쌤 아주 정확합니다. 평상시 아주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들이잖아요. 그런 게 자주 온다면 혹시 내 면역력이 떨어진 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면역력 자가 테스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 보시면서 몇 개 정도 체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면역력 자가 테스트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쉽게 피로하다. 뭐 쉽게 피로할 뿐만 아니라 잠을 자도 피곤함이 좀 가시지 않고 찌뿌둥하다면 네.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 자,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감기에 잘 걸리고 잘 낫지도 않는다. 자, 세 번째, 입병이 자주 난다. 네, 입병하면 그냥 입안이 헐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내염 같은 것도 또 혓바늘이 자주 돋는 것도 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자, 다섯 번째, 스트레스가 자주 쌓이고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자, 여덟 번째는 배탈이나 설사가 자주 일어난다. 아홉 번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긴다. 마지막입니다. 예민한 편이다. 뭐 예민한 뿐만 아니라 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좀 조급해진다거나 예전에 비해서 좀 마음이 불안하다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좀... 네, 어떠세요? 각각 몇 개 정도씩 체크가 됐나요? 저는 그냥 두 개. 오,
저는 네. 마지막에 예민한 편이다 해서 세 개. 화가 자주 나더라고요. 네. 아, 네. 몇 개예요? 저는 그냥 여기 예민보다는 섬세한 편이다. 예민함. 오, 네. 네.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오, 야, 야. 야. 나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몇 개 있어요? 저는 쉽게 필요하고 입병이 자주 나고 네. 눈에도 자꾸 간질간질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자주 쌓여요. 그래요? 근데 잘 풀리질 않아. 지금 이게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중에 네. 3개까지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3개까지는 정상으로 보셔도 되고 만약에 4개부터 6개다 네. 그럼 면역력에 조금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만약에 7개 이상 체크를 하셨다면 네. 서둘러서 병원에 가서 면역력에 대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화를 좀 푸셔야겠네, 그죠? 스트레스 좀 풀고 요 스트레스 관리만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 그거 하나만 빼면은 괜찮겠네요. 네. 노래만 코로나 때문에 노래만 아, 그러니까 이게 풀릴 일이 없는 거죠. 네.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 있으면 진짜 중년 세대부터 잘 챙겨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러면 네. 면역력을 유독 중년 세대가 잘 챙겨야 되는 이유도 있을까요? 일단 면역력은 세대를 불문하고 일단 자기 나이에 맞게 챙기는 것이 좋겠는데요. 중년 이후에 잘 챙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년에는 노화로 인해서요.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장기 기능도 떨어지면서 면역세포의 생성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남성의 40대 사망률이요. 30대에 비해서 매년 3배 정도 이상이나 증가하고 있다니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고 이럴 때 면역력은 더 잘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추워지고요. 또 낮에는 약간 포근한 이런 환절기가 되면요. 혈관 건강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날씨가 기온이 낮아졌을 때 혈관이 수축되면서 뇌혈관이 막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뇌혈관에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될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영양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뇌조직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또 밤 사이에 교감신경 자체가 안정이 돼 있다가 잠을 잘 자고 나고 난 다음에 깼을 때부터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럴 때 심장의 부담을 급격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급격한 운동을 하시는 것도 피하실 필요가 있죠. 면역력 떨어졌을 때 또 떠오르는 질환하면 또 대상포진이 있잖아요. 네, 예. 여성분들이라면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이 통계에 의하면 대상포진 환자 1년에 약 16만 5천 명 정도가 진단이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여성이기도 했었습니다. 대상포진은 산통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통증의 왕이다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대상포진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다른 혈관성 질환의 유병률을 높인다는 점도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뿐보다 이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 재발률이 좀 높게 되는데요. 대상포진 첫 번째 걸릴 수 있는 확률은 1,000명당 한 5명 정도인데요.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00명당 12명 정도로 2배 이상입니다. 네. 대상포진을 한자로 보게 되면 띠대자의 모양 상자를 써가지고요. 띠 형태의 모양의 신경절을 따라서 수포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이 발진과 수포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72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고 나신 다음에 빠르게 병원에 가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네. 노화 시계를 멈출 수 있는 방법. 이것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했는데 그게 바로 면역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면역력을 잘 챙기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우리가 어릴 때 네. 이럴 때 아프고 이러면 아프고 나서 커 이러잖아요. 맞아. 크느라. 근데 요즘에는 아프잖아요? 그럼 늙어. 웃을 일이 아닌데. 안타깝지만 네. 재용 MC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늙느라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네.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건강을 챙기는 게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서 노화 시계를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노화 시계를 멈추는 우리 건강 어벤져 선생님들의 특급 비법을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특급 처방 운동쌤 행운쌤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 함께 행운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깜빡!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웃는쌤 행운쌤입니다. 네,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체온을 올리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행운쌤이 준비한 운동은요, 면역력 업! 체온 업! 시켜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세요. 네. 우리 복귀 언니 오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TV 보시면서 함께 면역력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온 업 시켜주는 운동 첫 번째 동작은요, 손어리 앞구비 동작인데요. 먼저 다리를 편하게 다리 모아주시고요. 옆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분 앞에 보시고요. 자, 모으신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넓게 쭉 앞으로 뻗어주세요. 이렇게 쭉 뻗어주시고요. 자, 앞에 보세요. 아, 앞에 보세요. 아, 그래요. 옆에 보고 가세요. 좋아요. 저도 그런 자, 옆에 보다요. 네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손어리 골반에 대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는 90도로 앞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중요한 것은 늘려주실 때 시원해. 허벅지 뒤에 있는 허벅지 앞쪽 뒤쪽 그리고 고관절까지 쭉 늘려주는 느낌으로 늘려주시고요. 다시 돌아오실 때는 몸 중심 가운데. 네, 돌아오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네, 돌아오세요. 아, 근데 자세 좋으신데요? 네, 자세 네, 너무 좋으세요. 네, 네, 네. 손아리, 어우 세상에, 당돌하셔라. 자, 앞에 구부려주시고, 쭉 펴주시고. 좋습니다. 중심이 갈 때는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깍꿍 좋아요. 자, 다시 돌아오시고, 쭉. 자, 이렇게 늘려주시면서 계속 반복해주시다 보면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면서 오. 몸의 저항력과 면역력까지 함께 높여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좋아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역시 평소에 레그 익스텐션 단어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해주시면서 반대쪽도 같이 해주실 거고요. 다음 동작은 자, 양팔 90도 좌우 흔들어 동작이에요. 다리는 넓게 옆으로 벌려주시고 자, 이상 다리는 무릎 살짝 굽혀줄게요. 살짝 너무 많이 굽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팔 90도로 만들어주시고요. 좌우로 흔들 건데요. 상체가 앞으로 치우치거나 뒤로 젖혀주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척추 곧게 펴주시고 왼쪽으로 하나 다시 와서 둘. 아, 잘한다. 시원해. 쭉 옆구리 쭉 늘려주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쭉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 반복해 주시다 보면요, 관절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줘서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복귀 언니 너무 잘한다. 최고예요. 자, 좋습니다. 아니, 진짜 안정적으로 하시네요. 네, 자세를 따로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복귀 언니 준비됐어요?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할 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자, 노래 준비됐어요? 갑시다. 복귀 언니 준비됐습니다. 뮤직 큐! 쭉 눌렀다가 돌아오고 아, 좀 천천히 쭉 눌렀다가 들어주고 한 번 더 쭉 뒤에 늘려주시고 자, 다섯 번을 조금 빠르게 하나 둘 셋 쭉 늘려주고 넷 다섯 자 반대쪽으로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늘리고 둘 아우 좋다. 아우 스트레칭만 이 스트레칭만 잘하시네. 아, 진짜 잘하시네. 관리하시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복귀라니 달라요. 빠르게 다섯 번 둘 셋 넷 다섯 자 두 번째 준비할게요. 양팔 90도 좌우로 자 무릎 살짝만 시작. 하나 돌아오고 둘 돌아오고 셋 쭉 늘려서 넷 살짝만 조금만 빠르게 하나 둘 아 좋다 네 와우 와우 복귀를 속도 따라하는 거 보세요. 와 역시 자기관리 끝판왕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쭉쭉 한 번 더 쭉 자 LS 힘들어하는 거 숨소리가 왜 이렇게 버텨줘서 무슨 소리야. 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쭉 이었다가 아 최고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게스트 중에서 아니 너무 쉬운데 우리 언니 최고야. 누워서 식은죽 먹기. 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평소에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면역력 함께 체온과 함께 쭉 올려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쌤이었고요. 행운쌤 들어가 들어가 본캐린 손잡고 들어가 들어가자. 와, 에너지가 너무 좋으세요. 와, 아니 자세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네, 허리가 아주 딱 받쳐주는 게 김혜정 씨는 네. 이게 자세가 되는데 네. 우리가 계속 웃은 건 네. 예인 씨. 아, 무슨 일이에요 예인 씨. 네. 근데 무슨 왜 헐랭이 같아요. 곰돌이 인형인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곰돌이. 네, 열심히 했는데 저는 자세가 안 나오네요. 정말. 아니, 덕분에 재밌었어요. 네. 자, 면역력 올리는 시간 운동해봤고요. 네. 이제 먹으면서 면역력을 좀 올려봐야죠. 네, 먹는 시간 또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먹으면서 얘기할 때 항상 저희가
부르는 분이 있죠. 김정은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식단을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 주 뭐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뭐 마지막 꽃샘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활동할 기회가 없으니까 몸을 많이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음식으로 좀 면역력을 챙기는 오늘은 면역 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리는요, 뿌리채소 현미밥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뿌리채소를 사용한 연근, 우엉, 당근 조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제철이기도 하죠, 뿌리채소가요. 그래서 연근이랑 뭐 우엉, 이를 가진 채소를 넣고 이제 밥을 지어 볼 텐데요. 우선 이제 재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근이랑 우엉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껍질을 굳이 안 벗기셔도요, 깨끗하게 좀 솔로 닦아내시면 껍질채로 드시는 게 사실은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표고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스해서 요 기둥 부분까지 다 드시는 게 맛에도 좋고 또 영양가도 높습니다. 그 죽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삶은 거를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단호박도 뭐 베타카로틴 풍부하니까요. 단호박 이용해서 다 같이 넣고 영양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만드는 방법을 재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냄비밥을 하실 경우에는 하루 전날 충분히 불려주시면 좋고요. 우리 압력솥에 하실 경우에는 불리는 과정 생략하시고 잘 씻어서 같이 밥을 앉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단호박이랑 죽순 같은 경우에는 한입 크기로 슬라이스해서 나박나박 썰어주시고요. 연근, 우엉도 한입 크기로 얄팍하게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표고버섯은 슬라이스를 한 후에 간장을 넣어서 조물조물 좀 밑간을 해주시면은 전체적인 이제 밥에 간을 맞추는데 이렇게 또 표고버섯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썰은 다음에 한번 볶아주세요. 참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밥을 드실 때 양념장을 따로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살짝 밑간을 할 겁니다. 그 후에 이 재료랑 현미랑 같이 넣고 물의 양은 쌀의 1.5배 분량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 간을 살짝 해서 밥을 제가 좀 미리 앉혀놨거든요. 네. 한번 어떻게 됐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와,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이쁘다, 각이네, 보약이야. 밥이 보약이에요. 네, 반찬이 필요 없겠어요. 예. 네, 뭐 김치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네. 밥 지어가지고 네. 영양밥으로 진짜 균형 잡힌 면역력을 지키는 면역 밥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니 오늘 대보름 밥 그걸로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찹쌀은 아무래도 좀 당을 급속도로 올리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퍼볼게요, 제가. 잘 섞으셔가지고요. 현미로만 지었기 때문에 좀 구슬구슬합니다. 네. 톡톡 씹히는 맛도 있고요. 또 재료들이 이렇게 듬뿍 들어갔기 때문에 반찬이 없을 때도 이렇게 그냥 한 끼로 오늘 같은 날 저기다 밥 넣고 은행 그렇죠. 지으면 돼요. 네. 딱이네요. 이렇게 해서 한 공기 담아내시면 되고요. 그냥 완전 영양밥인데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리가 되는데요. 이 뿌리채소, 연근, 우엉 사놓으면 사실 한 번에 다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잘게 썰어가지고 조림으로도 활용을 할 거예요. 우선 제가 좀 미리 썰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연근, 우엉, 그리고 당근. 우엉이랑 당근은 채 썰어주시고요. 연근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 얄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굳이 껍질을 깎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장을 넣어서 양념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갈변돼서 좀 걱정이 된다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간장으로 어차피 물이 들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주시다가 여기에 이제 간장으로 색을 입혀주세요. 아우 소리 보세요. 네. 벌써 맛있어. 이 소리야. 네.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뭐 우엉이나 당근, 뿌리채소들 볶을 때 우리가 좀 당을 많이 넣잖아요. 네네. 뭐 물엿이라든지 올리고당이라든지 설탕 넣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단맛을 내는 당을 생략을 하고 간장만 넣고 이렇게 볶아가지고요. 또 이게 간장도 볶다 보면은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뿌리채소의 맛과 향으로만 즐기실 수 있게 여기에 물을 살짝 넣을 거예요. 살짝 이렇게 잠길 정도까지만 넣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게 썰었기 때문에 물의향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살짝 잠길 정도만 넣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재료들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그대로 좀 졸여주시는 거예요. 수분을 날리면서. 네. 자, 이렇게 졸인 다음에 그대로 다 익으면은 담아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엉이나 연근의 크기를 좀 두껍게 썰었다 하면은 물의 양을 좀 넉넉히 넣으시면 익을 때까지의 시간을 이제 물이 증발하는 시간 동안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네. 요리가 쉬워서 좋네요. 저는 요리 못하는 사람한테는 딱 간단하고.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사실 복잡하게 되면 잘 안 해먹게 돼요. 네,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양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잘 해먹지 않게 되는데 오늘 굉장히 간단하죠? 네. 양념 뭐 한 가지 내지는 뭐 세 가지 요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센 불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얇게 썰었기 때문에 금방 익거든요. 수분이 금방 증발이 되기 때문에. 익은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자, 보시면 이미 좀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네네. 숨이 죽으면서. 사실 아작아작 씹히는 맛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식감이 좀 씹히는 게 좋다 그러면 굳이 푹 무르도록 익히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닥을 보면 조림액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좀 수분을 날리면서 한번 볶아줄게요. 네, 저렇게 볶아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앞에 차려져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실래요? 맛있을까요? 네네. 네. 혼자 먹어서 미안합니다. 대표로. 우선 네. 밥부터. 냄새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냄새가... 왜 현미밥으로 지은 영양밥이라서. 부럽네요. 간단하면서 네.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톡톡 이게 현미가 씹히는 그런 맛이 아주 질감이 너무 좋고요. 쫄깃하죠. 그 각 재료도 다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요. 네. 너무 좋다. 여기 뭐 향 자체가 벌써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 이 시기에 뿌리채소를 면역력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뿌리채소 같은 경우는 겨울에 더 대표적인데요. 그 이유가 이 식물 자체가 뿌리 땅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식물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먹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미네랄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다양한 영양소 자체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바깥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도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 소개해주신 저 요리법도 좋지만 이게 뿌리채소는 물에 우려 먹으면 또 더 좋아요. 맞아요. 네, 물에 우려 먹으면 우리 몸에 체내 흡수되는 비율도 65% 정도 늘릴 수 있고 시간도 한 10분 정도 단축할 수 있으니까 물에 우려서 한번 먹는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집에서 요리를 좀 하거든요. 특급박사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면역력을 키우는 건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선조들도 그래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약재들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약재 중에서도 왕이 드시고 또 장수했던 약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왕의 면역력을 책임졌던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특급 처방입니다. 배우 선생님이 준비하셨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특급 처방은요. 조선의 왕, 21대 왕인 영조가 즐겨 먹었다라고 하는 면역력을 챙기는 약재인데요. 이 영조 자체는 4계절 내내 감기를 달고 살 정도로 몸이 허약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제가 83세까지 장수했었던 비결, 그것도 바로 이 약재 때문입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주 기대됩니다. 네. 네. 그 약재를 영조가 챙겨 드셨다. 왕이 챙겼다면 얼마큼 또 네. 저. 네. 어머. 보이시죠? 네. 오, 비주얼이. 와. 되게 크다. 왕의 면역력을 챙겼던 약재, 바로 녹용입니다. 이 녹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습사슴의 뿔을 채취해서 절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이듯이 이렇게 녹용을 잘라서 절편을 하게 만드는 것이 생녹용. 이렇게 절편 자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녹용 같은 경우에는, 사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뿔소하고 염소와 달리 뿔까지 혈액이 순환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녹용을 먹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뿔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 드릴게요. 이 뿔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 뒤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린 습사슴이기 때문에 미고라, 딱딱하게 굳기 전에 채취했기 때문에
아직 순수한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딱딱하게 칼슘 자체가 굳어지게 된 것을 바로 녹각이라고 합니다. 네. 어린 습사슴뿌리 같은 경우는 녹용이라고 부르게 되고 늦봄 위에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각과 녹용은 그 효능도 또 성분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슴뿌리의 그 부위에 따라서 효능이 좀 다르다. 뭐 다르고 좋고 덜하고가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부위를 먹는 게 좋을까요? 일단 녹용 자체는 성분 자체가 조금 다른데요. 제일 윗부분. 위에서부터 저것이 떨어뜨리시면 안 되시고요. 네. 3에서 한 5cm 정도 이 부분을 바로 분골이라고 합니다. 이 분골은 영양 성분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 제일 끝부분이 분골 팁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성장점인 자체가 있습니다.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또 잘 자라고 만들어주는 성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양성분이 응축되어 있죠. 그럼 분골 팁을 먹어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분골 팁은 녹용 전체를 쳤을 때 한 2%밖에 해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제일 비싸겠네. 가장 비싸고 귀한 약재죠. 네. 다만 이 녹용 자체는 분골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분골팁 밑에서부터 첫 번째 가지까지가 상대입니다. 이 상대에는요. 단백질과 콜라겐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부분이 중대인데요. 냉증이라든지 생리통증이 있을 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에서부터 밑에 있는 부분이 하드입니다. 네. 여기에는 무기질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서요. 자기 증상이라든지 체질에 맞춰서 활용해 보실 필요도 있고 또 전체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생녹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맛을 보실까요? 네. 오. 살짝 한양 아니 맛도 있어. 네. 맛있어요? 어, 달달하니 감 끝에 단맛도 나요. 감초를 좀 넣어. 그렇죠. 진짜네. 네. 아, 맛있는데요? 생각한 것보다 되게 달달해요. 그러면 이거 마시면서 네. 생리녹용의 효과를 한번 보죠. 네, 하나하나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효과 보시면 면역력 증진입니다. 아, 역시 면역력.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거죠. 예, 바로 면역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녹용사에 들어 있는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강글리오사이드는 녹용이나 초기에 들어있는 물질인데요. 신체를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해지는 물질로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녹용 속에 들어있는 강글리오사이드는 체내 노폐물이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고지혈증을 유발했던 쥐에게 녹용 추출액을 투여를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네, 면역력 증진이고 두 번째 효과 보시면 이번에 기억력 증진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강글리오사이드의 성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강글리오사이드와 헤모글로빈이 만나면 혈행을 개선하고 뇌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 기억 손상을 유발했던 쥐에게 이 생녹용 추출물을 투여를 했더니 2일째부터 이 기억 손상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녹용의 이제 가장 부위 가운데 가장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했던 이제 분골에 많이 함유되는 성분이 강글리오사이드인데요. 강글리오사이드는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으로 갓난아이의 성장과도 또 면역력을 책임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생녹용에 이 성분이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면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강글리오드 사이드 이 성분이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이 기억력과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해볼 게 혈관 건강입니다. 그래서 강글리오드 사이드들이 이 혈관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외부적인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요. 또 혈관을 맑게 해서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이 원활해지죠. 그래서 생녹용을 섭취하게 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으셔서 면역이라든지 기억 증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면역력과 기억력에 도움을 주고 마지막 보시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생녹용에는요 뼈 성장에 도움을 되는 판토크린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있습니다. 이 판토크린 성분은요 혈액순환에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근육과 내분비 기능을 강화시켜주고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면역력 증가뿐만 아니라 체력 증진도 도움을 줍니다. 네. 따라서 아이들도 도움이 되고요. 중년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아니 근데 녹용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 있던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녹용을 드시면 녹용 자체가 자연강장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빠지셨던 분들은 원래 체중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고요.
입맛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식사를 많이 하시게 되면 원래 체중보다 살짝 느는 경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실험적이라든지 또 논문 상태에서 녹용이 체중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근거는 사실 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녹용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체질에 맞추어서 드시게 되면 쓸데없는 체중이 부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생녹용 먹을 때 주의할 점은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좋은 네. 국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식약처에서 고시했던 이 추출 가공 식품인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글리오사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판토크린 성분까지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산양유 단백질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혜정 씨는 오늘 뭐 건강 워낙에 건강하시니까 네, 녹용까지 챙겨 드시면 도끼로 전부 다 막. 산에 있는 나무 다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건강은 아무리 저기 자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지금 건강해도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몸을 보완해서 네. 이제 체력을 증강하고 면역력을 보완하고 이러는 게 참 중요하겠죠. 네. 네. 아이고, 네. 오늘 네.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네. 아니 오늘 네. 제가 많이 도움받았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면역력 챙기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대보름인데 다 추워져가지고요. 네. 날이 추워졌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